지혜는 항상 저기 앉아 있구나. 지혜가 자니까 이제 CEO, CEO 테이블, 아, 네, 데스크. 아, 여분 뭐 진짜 꾸준히 멋지다. 네. 그래 준영이 늘 저러고 있고. 저 자세. 아. 늘 저 의자에 이렇게. 아니야, 그럼 이게 야. 전에 쓴 거 다시 갖다 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게 나 첫 회 본 거 같은데 지금. 발 마사지 받고. 여보, 여보, 잠깐만 와봐. 이것도 봤던 것 같은데. 지혜 선배, 이게? 일상이 다 똑같죠. 왜 이렇게 똑같으신 거 같지? 그 이후 이제 토스트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 하시게. 여보, 이거 좀 해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거. 이거. 데이비 스튜어트. 사람 이름이잖아. 그렇지. 스팸. 쓰다. Much of his boyhood, boyhood, 소년 시절을. 근데 박주영 씨 은근히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코나도 그런 코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저한테 오기도 했었어요. 브레인이죠, 브레인. Boyhood, boyhood, 소년 시절을. Grew up 무슨 뜻이야? 자라다. Grew up, 자라다. Grew up, 자라다. Among ancient, 고대에.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보냈다. Say. You was too small. 이건 뭔 소리야? 어쨌든 그게 있었다. 영어만 물어보면 그렇게 아는 척하고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잘난 척하니까 꼰대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를 가르치려고. 예. 알았어. 내가 할게. 잘 모르잖아. 지금도 가르쳐줄 때 좀 배워. 발음이 너무 구려. You was too small. 잘 들어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히 하는 것이 wins the race. 레이스에서 이긴다. 이런 네. 뜻이지. 영어는 그런 거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왜? 여보, the early birds catch the worm. 무슨 뜻이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catch the worm. 벌레를 잡는다. 알죠. 왜? 잘하시네요, 영어. 영어 잘한다.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꾸준히. 꾸준히. 네. 스테디. 스테디. 오케이? 오케이? 네.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응? 응? 영어는 그런 거야. 지금도 가르쳐줄 때 좀 배워. 아니 쿠폰이 발행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쿠폰 하나도 안 썼어? 엉뚱해. 네. 쿠폰을 제가 그때 50장 발행을 했거든요? 회수가 안 돼요. 비뇨기과 선생님이 융단폭경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첫 방 갈 때요. 계속 혜이가 엄마. 예약 뭐야? 예약제가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네. 준이는 알아. 준이는 그래도 이제는 알더라고. 그리고 더 지금 어색한 게 그날 방송 첫 방 이후로 계속 안방에서 자고 있어, 헤이. 누가? 헤이가? 어머! 그래서 쿠폰을 하나도 못 쓴 거야? 그 밖으로 나가, 밖으로. 아, 근데 저희 아니, 어디로 왜? 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때 아니 우리 부부만 얘기만 하면 왜 다 이런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니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네. 다 영어 공부했지? 어. 그럼 영어를 잘한다, 준영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지. 이거는 재미가 없어. 거기서 무슨 쿠폰으로 나와서 무슨 예약을 했느냐 이랬는데 우리는 영어 얘기 따위는 좀 교양 얘기는 지루해. 이런 얘기가 재밌으니까. 너의 쿠폰 얘기가 재밌지. 아, 챙겨 죽겠어. 민망해, 귀여워서. 회수가 안 돼요. 한 장 정도. 아니, 한 되잖아. 장도. 아, 잘 기억해보세요. 한 장. 한 장도. 한 장도. 좀 선생님이 약간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건가요? 아, 생각해보니까 한 장이. 어머. 어머.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머, 나 기억이 한 장은 거의 안 쓴 말 똑같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서로 기억이 아이고, 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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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진짜. 그러니까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기억이 달라. 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자, 뭐 바다만 가시고 뭘 이렇게 안 돼요, 종이 가까워요. 네. 어찌됐건 저찌됐건 옥동자 회원은 몇 시? 6시 오신다고요? 옥동자 회원은 6시 오신다고요? 옥동자? 아! 옥주부죠, 옥주부! 옥주부! 옥동자 회원은 6시 오신다고요? 과일 뭐 주고 뭐 간단하게 뭐 먹고. 아, 오늘은 저의 영혼의 반쪽은 김지혜고 개그의 반쪽 아, 정성철 옥동자 씨가 오기로 했습니다. 아~ 저한테는 참 정말 좋은 동생이고 좋은 친구고 집이 가까워요. 안 멀어요. 저희 한 700m 될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아, 가까워요 집이. 동네 같은 동네. 저는 콤비입니다. 이제는 옥주부다.
1인분에 어른 숟가락 소복히 쌓아서 하나. 이야. 요식업을 또 옥주부라고. 그러니까 이 주방이 정말 탐나요. 옥동자는 어떻게 그렇게 옥주부로 지금 완전히 떴잖아. 여보 SNS에서 난리야. 황교림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대 사람들. 옥동자. 당신도 부러워? 나는 진짜 내 남편이 옥동자였으면 진짜 나는 애들 건강하게 탁 먹이고. 그럼 그때 동자가 좋다 그랬을 때 좋다 그러지 그랬어. 어? 옥동자가 좋다 그랬었어? 옥동자가 좋다 그랬었어? 그랬어요? 어, 진짜? 와. 옥동 아니 근데 막 이렇게 막. 어, 우리가 원하는 뭐가 있어? 얼굴 빨개지셨어. 잠깐만. 옥동자가 좋다 그럴 때 좋다 그러지 그랬어.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이제 돈을 벌면 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옥동자 씨가 규림 씨 사귀기 전 얘기예요. 전 얘기예요. 훨씬 전 얘기. 김지혜 씨가 삶의 첫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샀는데 뭐 다 친하니까 개그맨들끼리 차 샀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옥동자가 키 줘봐. 이렇게 한 거지. 그 키를 들고 옥동자가 김지혜 씨 차를 타고 간 거 나간 거예요.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래서 차가 없어 막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차 안에 이게 등이 막 싹 색깔이 바뀌어져 있고. 어머. 튜닝을 해준 거야? 튜닝을 해준 거야. 튜닝을 다 해놓은 거야. 막 그때 이미 저기 좀처럼 약간 살짝 마음이 있었고. 근데 저는 진짜 요만큼도 눈치를 못 챈 거죠? 그 정도 해줬으면 눈치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오빠가 차를 좋아하는구나. 에이. 양심 불량인데? 그 시기가 준영이가 대시하기 전이었어? 아니 이거 우리 사귀고 있었어. 그쵸. 아니야. 아니야. 양다리잖아요. 약간 사귀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 왜 이렇게 기억이 서로 달라. 아니야. 어머. 묘하다. 사귀기 전이었던 걸로 하자. 많이 헷갈려 나.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 한두 명이야. 맞아.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김지혜 씨 좋아했던 개그맨이 엄청 많습니다. 옥동자 봐. 워낙 예쁘셨으니까. 스타워즈 이런 거 영화 보셨어요? 네. 그럼 자막이 막 이렇게 세로로 쭉 뒤로 가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이름이 빠바바밤, 빠바밤, 그런 식으로 지금 쫙 나. 김대희, 김영철, 진짜? 뭐, 어승재. 뭐. 근데 그러면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박지원 선배님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 사실 중간에 한번 헤어졌었거든요. 옥동자 때문에? 아, 사귈 때? 아니야. 방송 저기 이거 보지 말고. 김영철? 야, 왜? 이게 재밌다. 질린다고. 누가 나를 진짜? 왜? 제가 막 집착하니까. 아 네가 좋아했어? 아니 그냥 헤어지지 그때. 그러니까요. 그래가 중간에 한번 헤어졌는데. 어. 근데. 질린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형 수술한 거야. 결혼하면 나서. 아 내가 좀 책임이 있네. 그러니까 질린다. 맞아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네. 아니 그랬는데 이제는 더 멋있... 차라리 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나를 차 이제 이런 거. 감히 나를 차. 작전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서클 렌즈를 끼면서 개그 콘서트를 또 나타났죠 제가. 어머. 풀 메이크업을 하고 회의를 하러 왔더라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뭐 헤어맨 풀메야 풀메. 하고 내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잖아.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내가 딱 쳐다보잖아. 그럼 나를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딴 데를 딱 봐. 그럼 내 앞으로 싹 지나가.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 밀당에는 밀당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좀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아, 그럼 이미. 그땐 그렇게 지혜를 길들이더니 이제는 지혜가 바뀌었어. 길들이는 맞아. 강한 만큼 내가. 난 지혜가 인기 되게 많았다는 건 나도 들었어. 저도 인기 많은 게. 은지 누나 인기 진짜 많았지. 저는 심영래 오빠가 그래. 나오잖아. 심영래 오빠 좀 나오잖아. 얘기해 주잖아. 저희한테 선배님인데. 아니 진짜 좋아했대. 우리한테 선생님인데. 현수가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런데 처음에 그 오빠가 돈도 많이 벌고 이 최양라 씨보다는 인기도 더 많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마음이 막 갈까 말까 그런데 근데 또 최양라 씨가 어느 날 나한테 나 아니면 또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며칠을 생각을 했는데 야 영카페로 가자. 생각해봤냐? 그래서 이제 영카페는 뭐야? 그래서 갔어. 생각해봤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오빠랑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했더니 뭐? 안 어울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못할 줄 알아. 알았어? 막 그랬어. 난 그리고요 끝! 다음 주부터
굉장히 차갑게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어, 밀당을 했네,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미치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차라리 이 한번 받쳐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 한번 받친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오빠 알았어 결혼할게 이렇게 된 거죠. 어머. 저는 반대예요. 저는 사귈 때 제가 후배였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참 불편해. 그러면. 정말 신인 때 아니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는 개그만 하겠다고 인사를 90도로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인 마음에서 상처를 받고 겁이 나고 대선배인데 저한테 맞아. 개그를 못할 줄 알았대요. 개그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사귀었어요. 이 한번 받친 거야? 너무 개그 같지. 지금 재준이하고 현숙이랑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소름이 돋았어. 그래서 그래서 선배님이랑 저랑 재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동자가 좋다 그랬을 때 좋다 그러지 그랬어. 실제로는 아니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뭐 요리도 해주고 설거지하고 살림해주고. 뭐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올 거야. 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왜 와? 당신이 주도 선도하면 돼. 가봐. 시더기도 지금 걸어. 시더기도 살림하잖아. 어, 시더기요? 아, 시더기 살림해. 인서기도 살림하고. 저 지금 개그맨 남자들이 다 살림해. 아, 그 개그맨들 다 살림을 하는 거야, 왜?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을 개살람이라고 그러잖아. 개살람, 개그 살림하는 남자. SNS에서 난리야. 부러워. 설거지 했어? 저기가 제일 편해 보이세요. 맞아요. 자기 자리야. 저 자리가 되게 안정적이다. 맞아요. 저도 좀 마음이 편해요, 저희가. 어, 그지? 되게 포근하고. 무슨 무대 같잖아. 무대. 나는 복숭아 한 줄 깎기 대회 있으면 나가서 여보. 어머, 잘 깎고 있어. 잘 하시는데요? 잘한다. 와, 안 끊겨. 저거 힘든데. 저거 힘든 건데. 그녀를 알아서. 이게 생각보다 쉬워, 조명이. 저런 것도 지혜가 해? 뭐해? 조명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전 또 이런 걸 잘해. 어, 은영이도 그러는데. 진짜? 왜, 뭐든 잘한 사람이 네. 맞아요. 저도 제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재훈 오빠 키가 의자 높고 하면 되잖아. 의자 높고 의자 나도 약간 높은 곳은 팔이 제가 기다리니까 닿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하죠. 본인이 드신다고? 어휴, 저렇게 딱 붙여드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딱 끼는 거예요, 저기. 생각보다 쉬워. 네. 여보, 깐 김에 저것도 까. 망고 스틱. 저 안 먹어도 돼요? 아니, 그래도 손님 오는데. 저 다 먹었어요. 동자 아니, 그래도. 옥동자 오는데 그 비싼 거 하나 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줘. 가장이야. 어? 큰 그림이셨네. 커피 시켰나요? 아, 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출발했대. 어? 출발했대. 출발했대? 금방이지 뭐. 내가 사실은 옥동자를 그냥 부른 게 아니야. 당신이 요리가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서 아~ 깊이 있는 요리를 좀 배우고자. 사실은 요리 선생님으로 초대하고. 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은근슬쩍 옥동자를 초대해서 옥동자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 실력을 업그레이드 아, 만들려고 제가 머리를 박준현 씨가 남의 얘기 잘 안 듣거든요. 아, 얼굴 보러 오는 건데 무슨 요리를 배워. 할 수 있지? 아니 당신이 해주면 되잖아. 응? 아니 그리고 솔직히 당신 좀 약간 지겨워. 그래. 뭐 있지? 당신 한 거 일단 리스트 뽑아봐. 프렌치 토스트. 맨날 해줬어요. 그다음에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 이미 질렸어요. 또 있는 거 뭐 있어? 라면. 파스타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면 끓여주지 말고. 끓이지 말고. 저런 말도 있었네. 근데 김재희 씨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최고의 장점이니까 최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만족을 못해요. 이제 이 남자의 이 정도에 만족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남자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과정에 하나죠 지금 이것도. 오, 괜찮다 여보 이거 해봐. 이거랑 어울려.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 오셨다. 와 오셨다. 손님 온다 동자. 너무 반가워.
소리 내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내가 입고 왔어. 앞치마 입고 왔어? 아예. 집에 가까우니까 가깝지. 나오는데 그냥 입은 채로 입고 왔구만. 야, 꽈배기를 사서. 향이 좋네, 향이 좋아. 잘했네, 잘했네. 둘 다 앞치마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칼 가져왔어. 칼을 갖고 와. 근데 요리사들한테 칼이 엄청 좋아요. 저 갑자기 도구까지 챙겨서 프로의 냄새가 나네요.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이제 이거는 형 티. 빠바바바바. 비싼 건 아니야. 근데 설거지를 자주 하잖아. 그렇지. 근데 맨날 어떻게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 그렇지. 내가 진짜 남의 패션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지만. 몸뚱자는 빨간 옷만. 와 정말 지겹다 정말. 그래서 오빠 여기 앉아. 우리 앉아 그래. 좀 얘기 좀 하면서 일단 좀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 이거 저거 이거지 이거 과일 이거 양파 같이 생긴 거 이거 마늘처럼 생긴 거 이거 비싼 거야? 그래. 알아봐 주시네요. 너 온다 그래서 산 거야. 우리도 나도 올해 처음 먹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개살람. 개그맨이 살림하는 남자. 개살람. 요즘 대세야 그게. 요즘 대한민국에 네가 개살람 1호야. 개살람 뭐 이게 배우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 요리 잘한다고 계속 그러고 그걸 왜 하냐고 그러고만. 이제 설거지도 했으니까. 아, 개살람 1호야. 이번엔 형이 요리도 해. 요리 별거 아니니까. 내가 오늘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들만 가르쳐줄게. 근데 우리 형수 뭐 하나 봐. 얼굴이 엄청 이뻐졌어, 더. 엄청 이뻐졌어. 멘트도. 엄청 이뻐졌어. 사장님처럼. 어? 옛날 그 느낌? 아직도 날 못 잊어? 그래. 아, 나 지금 갑자기 형. 지혜, 얼굴 빨개졌어 왜? 너무 당황하셨는데? 예뻐졌다고. 지혜, 얼굴 빨개졌어. 제가 옥동자한테 심쿵할 줄이야. 갑자기 이뻐졌다고 하는데 옥동자 얼굴이 감자에서 갑자기 빛이 이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봐서 너무 그래, 반갑고 있는데 훅, 갑자기 훅 들고 근데 정말 심쿵해?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러는데 심쿵해? 아, 되게 떨렸나 보다. 그래서 근데 보통 심쿵하면 아, 옥동자 얼굴이 소지섭으로 보였어요 뭐 이래 되는데 옥동자 얼굴이 감자에서 빛나는 감자로 보였어요. 이상하잖아. 빛만 생겼어요. 빛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도 안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 그걸 생각해보세요. 들을 일이 아예 없어요. 그 지난번 녹화 때 우리 녹화 말고 다른 촬영장에서 녹화를 하는데 그 거기 출연하신 어떤 분이 머리카락 묻었다면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심쿵! 심쿵보다 되게 당황하면서 저도? 뭔지 아시네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많이 안 겪어왔던 거지 그동안에. 그렇죠. 오빠 그러지 마. 잊으라고. 왜 마음 다 접었다가 갑자기 보니까 다시 달라져?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러할 말은 아니지만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도 이해해라. 영철이 만나면 영철이한테 오빠는 아직도 못 잊었어. 그래. 지혜 만나면 지혜한테 오빠는 좀 그만이야. 지혜야 너 유행어니? 그 저기야 내 여섯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러려니 해. 예. 항상 그런다. 진짜 욕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렇지? 나도 놀랬어. 이뻐졌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 형 둘이서 사귈 때 내가 끝까지 안 믿었잖아. 알지? 우리 사실은 결혼 전이었잖아 둘 다. 진짜 이 집도 결혼 전이지 우리 집도 결혼 전이지. 근데 몰래 여행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이제는 말하는 건지만 그거를... 둘이서 같은 방 들어가도 내가 안 믿었잖아. 어머. 지혜를 보니까 공항에서도 안 믿고 1번. 그다음에 도착해서도 안 믿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야. 아니 왜냐면 몰래 카메라 들어왔어. 진짜. 심지어는 그 다음 날도 안 믿었어. 몰래 카메라 들어왔어.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정종철 선배님 결혼한 것도 안 믿고 계시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주혜가 뭐가 아쉬워서 박준영을 만나. 아니 김주혜가 뭐 그때 당신은 사실 그랬잖아. 여자들이 좋아할 말만 한다. 이게 몇 년이야. 스윗한 말만. 이게 벌써 엄청 오래전이지. 20년 전이야. 18년 전이야. 18년 정도 전이야. 일단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오빠 내가 해줄 테니까 형은 봐. 주말에 애기 아빠가 애한테 해주는 요리 이거 어때? 맨날 계란밥만 해주지 말고. 좋네. 얘가 다 알지 그런 거. 종철이 다 알아. 할 일부터 배우자. 가자. 나도 할 일 배우고 싶어서 얘한테. 가자. 스승이라고 잘 모셔야 돼 여보. 알았지? 옥사부 가시죠. 진짜 요리를 잘하더라고. 네. 또 저 요리사 출신이니까. 맞아. 그래 보자.
또 뭐 있나 보자.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어 뭐지? 빰빰 빠라밤. 어 옷 바꿔 입었어. 아 선물해 주신 옷 바로 입으셨네. 어 저런 색깔 갑자기 흑백 TV보다 컬러 TV 보는 것 같아. 화려하다. 오빠. 아 그렇지. 입으라고 사온 거 맞지? 화려하잖아. 안녕. 나 당신의 남자친구 박환타라고 해. 환타처럼 웃기네. 그리고 제일 큰 거 샀어. 올라올라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살아. 예쁜데? 엄청 큰 거 샀다고. 올라올라 아니 이런 옷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되게 어울린다. 아 이 티 좋구만. 앞으로 내 설거지 티로 이걸 임명하겠어. 그러면 비빔국수 할 거니까 계란 딸자. 계란 오,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진짜 맛있어. 아, 배고프다.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저 플레이팅도 아.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하시죠. 뭐가 있나 볼까? 냉장고에. 소스들도 많고 네, 이건 오미자고 네. 야, 중면이 살짝 두껍다. 자 중면 고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입니다. 양파 대파 당근 마늘을 직접 까서 해? 어 그럼요 까서 깐 마늘 없고 갑자기 존댓말 아니 저기에 다진 마늘 있어. 진짜 몰랐는데 갑자기 존댓말 하네. 이 칼질 해봤어? 그럼요 과일 깎을 때. 아, 내가 이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어깨로 움직이는 느낌? 그냥 간단하게. 기초를 배우는 거야. 그래? 어스 썰어봐. 이 어스 썰는 건 좀 쉬워.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오. 대각선으로 여보, 잘하는 위에서 밑으로 대각선으로 쑥 밀어넣어. 어깨로 쑥. 어스 썬다 그래? 이렇게. 어스? 밀어넣어. 이게 점점 짧아지네. 송송 썰기 돼가네. 어머, 여보. 어머머머머머. 예쁘다 예쁘다 그치? 예쁘다 예쁘다 어. 잘한다 참 지혜 선배님이 옆에서 하게끔 오, 잘 이렇게 붙어주시네 신체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소질이 있나 봐 선생님 또 좋다고 소질이 있대 잘한다 저런 다 하잖아 잘하는데 저도 이제 아니, 앞으로 저렇게 해야겠어 손이 복스럽더라니까 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 어 근데 선생님 안 맵나요? 그래 해 빨리 해봐 선생님 개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아니, 진짜. 팥살도 한 장 매워가지고 눈물 흘려. 아, 진짜 눈물 나네. 와,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 야, 거침 없으시네. 오? 우와, 저거는. 진짜 잘해요. 이제 만들자, 이제. 50ml. 맛있게. 아, 진간장 50ml 해서 1대1. 그 레시피를 직접 다 하시니까 고춧가루를 안 쓸 거거든. 왜냐하면, 아 고춧가루를 안 써? 어 왜냐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따라해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가락 듬뿍 백설탕 두 숟가락 네, 올리고당 네. 모기장 정도 뿌려줘요 모기약 정도 뿌려줘요 그다음에 이제 깨 고추 살짝만 넣어요 살짝 저 그냥 대충 하는데 이게 맛이 나와? 간단해, 이거 먹어봐. 다 이거, 집에 있는 이거, 걸로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찍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 어? 딱 요 느낌으로 딱 만들면 돼. 맛있다. 약간 그 비빔라면에 그 맛있는 진짜? 딱 그건데? 아, 그 소스. 어. 친구야. 이거를 이제 애들용으로 빼놓을게. 이거를 이제 애들용으로 빼놓을게. 그는 너무 많이 쓰지 마. 또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래. 맛있겠다. 어른한테는 청양고추 좀 넣어서 넣어가지고 동치미 육수가 있어. 좀 칼칼하게. 동치미 육수. 이거를 여기다 뿌. 그 저 아, 동치미 육수 슈퍼마다 다 팔아요. 그 육수 넣고 참기름 깨. 깨티스를 거의 냉면 분위기를 먹었네. 네. 비빔 냉면. 이제 먹어. 와우. 따라라. 너무 맛있어. 와, 옥중 다시 봤는데? 어,
맛있겠다 저거. 아, 진짜 맛있겠다. 어, 너무 쉽게 한다. 어, 간단하게. 어, 간단한데? 되게 간단해. 어. 아, 아저씨가 잘 먹겠습니다. 아, 헤이다. 헤이도 오랜만에 별미 먹네. 굵기 전에 흙이 섞어서 먹어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건 뭐 사 먹는 거 같다. 사 먹는 거 같아. 향부터 너무 맛있겠다. 면도 너무 잘 싸나요? 어우, 면치기, 면치기. 어우, 다들 잘 먹네. 맛있겠다. 와, 침 보인다. 아, 맛있겠다. 진짜 고파. 어, 진짜 맛있네. 와. 이쪽 가평을 데다가 옥국수네. 옥국수 어때? 옥국수 양지에다. 진짜 맛있었어요. 먹고 나서 진짜 맛있어서 와, 나 진짜 새롭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얜 그릇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설거지. 이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지금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저걸 해야 돼요.